이렇게 올려서 노는 장면. 풍요 없이 왜 그 대화가 좀 가능한? 어느 정도 프리토킹이 가능한 선수가 있다면. 네. 어떤 대화를 하는지? 어떤 대화를 하는지는 당연히 사실 통역이 없으니까 뭐 막 그렇게 세부 막 디테일이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고 당연히 장난이죠, 이제 장난. 거의 장난이나 보통 좀 작은 주제들 뭐 스몰토크 막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다가 만약에 더 필요하면 저희를 부르거든요. 이제 와서 좀 도와달라, 이제 통역 좀 해달라 그런 것 같고, 프리토킹이 가능한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 테이니가 영어를 조금 하더라고요. 테이니가 네, 테이니가 그리고 좀 애가 적극적이고 되게 보통 영어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 많은데 테이니는 그런 것도 없고 되게 적극적이고, 그리고는 이제 학주 형이랑 동엽이 형이랑 필준이 형이 이제 확실히 미국에서 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확실히 좀 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세 명도 생각나고 채영이 형도 조금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해주면 외국인 선수들은 정말 고마워하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떻게든 걔네들은 심심하기 때문에 맨날 저희랑만 또 얘기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이제 야구를 위해서 이렇게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또 야구가 나름대로 이제 한국 선수랑 외국인 선수의 그 유니버설 랭귀지가 되면서 되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구로 이제 스몰토크를 하다 보면 대화가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 저희가 가끔은 그냥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빠져주는, 어차피 예, 통역을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장난치고 재밌게 놀고 또 하는 모습들이 부탁됩니다. 뭐 형이 말한 선수 외에도 뭐 성호 형, 노성호 선수도 있고 또 이제 나름대로 코치님들도 영어를 나름 잘하십니다. 특히 최태광 수석 코치님은 네, 에스파니올도 엄청 잘하십니다. 영어 진짜 잘하시죠. 그리고 워낙 또 다른 코치님들도 워낙 영어를 다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통역을 그렇게 막 이상한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선수들도 있나? 아! 민호 형! 강민호 선수도 워낙에 잘하고요. 민호 형도 확실히 사실 강민호 선수는 그것을 이제 10년 동안 가끔 올라갈 때 네, 맞아요. 10년 동안 오랫동안 외국인 선수랑 뽑은 친구도 있고 맞아요. 민호 형이 어느 정도 가끔은 이제 저한테 안 물어보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민호 형도 그 어느 정도 그 단어랑 이런 거는 다 쓰던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막 뭘 말을 할 때 저한테 제가 통역하기 전에 이미 다 이해한 느낌이에요. 민호 형 뭔가 이미 벌써 고개를 다 흔들고 계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통역을 하긴 하는데 다 역시 베테랑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상수 형, 자욱이 형도 나름대로 소통을 합니다. 솔직히 두 분 중에 누가 더 적합한 직업을 하고 있나 지금? 하나, 둘, 셋. 네. 근데 어때요? 국회에서 원래 말이 좀 많은 편인지?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되게 궁금한 게 많은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저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네. 진짜 사소한 거 뭐 다 물어봐요. 근데 원래 평소에 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부캐넌 선수가. 그게 근데 뭐 사실은 저만 힘든 거겠지만은 그게 안 좋은 건 뭐 당연히 말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저는 안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확실히 말이 많아요. 아, 일단 부캐넌 선수 그 말 많은 것 때문에 힘든 점이 있으신가요? 힘든 점 사실 그 인터뷰할 때가 말을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사실 가끔은 진짜 한 번쯤은 멈춰줘야 되는데 그냥 안 멈춰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막 내용이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통역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억력 문제. 다음에 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조금 한 번쯤은 멈춰 달라고 이제 한 생각할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다고. 근데 특히 말도 좀 빠른 편이어가지고 네, 뭐 그런 거 근데 그거는 뭐 그냥
네, 그런 거 조금 힘드네요. 확실히 예, 오늘 경기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 전 경기랑 전전 경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맞아요. 이게 예, 아 전전 경기 때는 뭐 이런 점이 아쉬웠지만 이제 전 경기 때는 그런 점을 보완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하면서 이렇게 예, 한 경기를 이야기하기 그렇죠. 위해서 전에 일단 일들도 최근 다 경기 때도 오늘 경기 소감은 분명히 부탁드렸는데. 첫 경기부터 해가지고 두 번째 경기 다 하더라고요. 아, 이거 근데 어떻게 신기하게 기억이 다 났어요. 제가 항상 보고 있어가지고 기억은 다 나는 거 이제 사실 처음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면은 기억이 솔직히 저는 못해요. 진짜 기억력 저도 좋은 편이 아니어서 못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경기 때부터 해가지고 다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항상 첫 경기 때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그 내용이 대충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것도 대충 이미 저도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서 그냥 제가 약간 뷰캐넌 몸에 약간 뷰캐넌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정태 형이 뷰캐넌 선수라는 데 팀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롬프스라고 그러죠. 진짜 머리가 있는 분이라 하고 이제 뭐죠? 럭비공이죠? 그거든지 그니까 럭비공은 왜 그런지 아 어렸을 때 던져본 기억은 있는데 이제 커서 다시 던져보니까 너무 저는 아예 못 던졌거든요 저도 근데 피켜는 거의 선수인 거예요 던지는 게 근데 저도 이걸 물어봤어요 왜 럭비공을 왜 던지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약간 야구 좀 적인 내용이지만은 이게 이제 팔스윙을 해서 이 손이 좀 빨리 귀 옆에 올라오려고 럭비공은 이게 빨리 안 올라오면은 공이 똑바로 안 간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미식축구공을 럭비공을 미식축구공을 던지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던져줄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 있는 선수들 몇 명 좀 잘 던지긴 하지만은 다 본인 스케줄이 있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이 부탁하는데 처음에 저 되게 못 던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또 이것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했고 연습을 하니까는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잘 던지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저랑 하는 것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캐치볼을 하면서 이제 막 워낙 말이 많으니까 캐치볼 하면서도 많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이제 영어로 이제 장난치고 약간 수다 떨면서 약간 캐치볼을 하니까는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은 아니지만은 그냥 가끔씩 비캐넌이 그냥 캐치볼을 해달라고 하면은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캐치볼. 네. 짜장면 짜고 하나, 둘, 셋. 짜장면.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하나, 둘, 셋. 후라이드. 아니, 뭐.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찍먹거든요. 완수 딸기 아닌데, 반수 딸기. 하나, 둘, 셋. 완수. 펑명풍. 아, 아 됐다. 아, 됐다. 하나, 둘, 셋. 아. 아, 지. 찬샤워에 온수죠. 하나, 둘, 셋. 온수. 여름에 돌. 하나, 둘, 셋. 여름. 생각보다 많이 맞는데. 후라이드는 제가, 얘가 양념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 제가 저 원래 후라이드 팬. 아, 저도 원래, 뜨아보다는 아를 좋아합니다. 본인이 시즌 가고 뭐 이런 게 사실 선수한테 보는 질문이긴 한데 통영들에게도 좀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 확실히 선수는 선수대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기량과 함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선수님들의 몫이고 저희는 이제 그런 선수들 중에서도 외국인 선수들을 서포트하는 게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저의 각오는 올 시즌 우리 외국인 선수들이 최대한의 그 기량 그리고 또 잠재되어 있던 다른 능력들까지도 다 이렇게 보여주심으로써 삼성과의 이제 좋은 결과와 성적을 또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키플레이어들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서포터가 되겠습니다. 저도 올해 라이블리랑 뷰캐넌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항상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잘 서포트 해주고
제 좀 많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통역 일도 최대한 열심히 할 테니까 뭐 백현 언니 말 많을 때 실수 좀 해도 좋겠죠.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땡큐 형만 많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냥 두 분이서 팬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걸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스포츠 학과생으로서 이제 구단이나 막 뭐 협회 같은 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 확실히 구단에서 일하게 되면서 선수들이 얼마나 또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저는 진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팬들이 좀 더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수들도 진짜 노력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꼭 항상 좋은 말씀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삼성 라이온즈 많이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사실 한때는 프로 야구 선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롤모델 형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운이 좋게 막상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는 생각보다 일단은 형들이 되게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국내 선수들도 그렇고 배울 점이 되게 많았고 내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되게 엄청 멋있더라고요. 형들이 이제 선수 하나하나 다 젊은 선수들부터 해가지고 베테랑 선수 형들까지 다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워가지고 삼성 라이온즈 많이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시면은 선수들이 좀 더 많이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